절대로 티내지 않고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식부를 거의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안녕하십니까? 뉴에어부 산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절개식과 비절개식 모발이식 둘 다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시술인데요, 상대적으로 비절개 모발이식이 더 최신의 기법이다 보니까 발전의 폭도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절개식 모발이식만의 장점이었던 분야를 점차 비절개식 모발이식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취부, 그러니까 뒷머리가 수술 후에 얼마나 티가 많이 나느냐 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개식 모발이식은 수술이 도입된 처음부터 뒷머리를 깎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길든 짧든 두피를 절개해서 봉합하는 거는 뭐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비절개식 모발이식은 전통적으로 뒷머리를 굉장히 짧게 한 1mm, 2mm 정도로 깔게 면도를 한 뒤에 채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수술 방법이었습니다. 2024년 지금 역시 대량 이식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으로 많이들 수술을 받고 계시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무삭발 비절개 모발 이식이 점점점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삭발,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정확히는 머리카락을 아예 깎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채취할 모발만 미리 깎아 놓는, 저희가 그걸 트리밍이라고 표현하는데, 트리밍 작업이 먼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아예 없어질 수도 있고요.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펀치, 일종의 속이 비어있는 드릴 같은 건데요, 이 드릴의 날이 머리카락을 건드리지 않고 피부 조직만 깨끗하게 잘라낼수록 저희가 수술하기도 쉽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모발이 더 깨끗하게 채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무삭발 비절개 모발이식이라고 하더라도 머리카락을 조금씩은 깎습니다. 삭발식처럼 한 번에 쭉 미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 가닥씩 한 가닥씩 깎아놓는 것이죠. 그렇게 깎아두면 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처럼 확대경을 쓰고 뒷머리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뭐 전혀 알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을 의사가 펀치 날로 직접 하나하나씩 커트를 하면서 동시에 채취를 하는, 이것을 저희가 다이렉트 무삭발 비절개라고 표현하는데요, 트리밍이 전혀 없이 의사가 펀치의 날카로운 드릴 날로 머리카락을 일일이 하나씩 끊으면서, 그러면서 피부 조직까지 같이 잘라내는 그런 방식의 시술도 가능합니다. 다만 펀치의 날이 굉장히 쉽게 무뎌지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희 입장에서 수술하기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결과도 트리밍을 하는 것에 비해 조금 나빠질 소지가 있고요. 그렇지만 큰 차이는 아니고 뭐 충분히 숙달이 되신 원장님들은 그래 오늘 펀치 팁 10개 20개 쓰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신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종종 시도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이 긴 그대로 채취를 하는 롱헤어, 무삭발 비절개 모발이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고 점차점차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무삭발 방식으로 비절개 모발이식을 해드린 고객님의 뒤통수 사진입니다. 수술 직후이다 보니까 피가 엉겨 붙어서 머리카락이 쫙 갈라져 있죠. 그래서 채취 부위가 티가 납니다만 다음날 샴푸를 해놓은 것만으로도 수술 부위가 완벽하게 가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분께서 선택하신 방식은 소위 히든컷이라고 해서 트리밍을 일자로, 그러니까 줄삭발이죠, 어찌 보면 줄로 머리카락을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깎으신 다음에 사이사이에 있는 모발을 채취하는 그런 방식의 무삭발 비절개 모발이식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히든컷 방식이 무삭발 방식 중에서는 그래도 머리카락을 깎는 양이 가장 많고 그래서 티가 날 가능성도 제일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전혀 티가 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많은 무삭발 방식 가운데 어떤 방식이 가장 우월하다 또는 어떤 방식이 가장 별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깎는 양이 많아질수록 수술 시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체외 시간, 모낭이 몸 밖에 돌아다녀야 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체학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마련입니다. 무삭발 방식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뒷머리는 절대로 티가 나지 않지만
앞머리, 그러니까 이식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삭발식, 비절개 모발이식과 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열흘 정도 되시기 전까지는 각질이랑 딱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서 보기 흉할 수 있으니까요. 앞머리로 잘 가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정수리까지 훤히 벗겨지셔서 대량 이식이 필요하시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뒷머리를 부태어 무삭발로 수술하시더라도 어차피 앞머리가 티가 많이 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삭발식이 낫습니다 라고 설명드리는 일이 많기는 하죠. 그래서 무삭발 비절개 모발이식 보통 3000모 내외, 왜냐하면 그 정도에서 이식부를 거의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3000모 정도 이식을 하실 때 직장에 또는 학교에 절대로 티내지 않고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